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유차업대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격면에서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차로는 살짝 부담스러운 가격, 하지만 중고차로 오면서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때려맞았기 때문에 정말 구매하시기 딱 좋은 플래그십 세단 준비했는데요. 오늘 또 다시 한번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바로 BMW 7 시리즈 730 LD 차량으로 오늘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저희 유차업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7시리즈 저희 유차업대에서 준비한 금액 4,070만원의 이 차량 만나보실 수 있고요. 스펙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2017년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37,000km, 중고차 성능기록 부상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7시리즈 730 LD 엑스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M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외관에서도 더 가다듬어진 이미지를 띄고 있고요. BMW다운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플래그십 세단 맏형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7시리즈 차량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고요. 2017년식 모델입니다. 전체적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M스포츠 패키지예요. M스포츠 패키지랑 아닌 거랑 확연히 다른 앞면부 모습을 띄고 있고, 그 다음에 M스포츠 패키지에만 들어가는 이 카본 블랙 색상이 들어가면서 확실히 세련된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면부 보실 때 큼지막한 키드니 그릴,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 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라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화현상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확실히 시인성 좋고, 그 다음에 지금 보기에도 정말 멋스러운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M스포츠 패키지 답게 M 범퍼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거기에 전방 감지 센서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빠짐없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레이더가 한 개 들어가잖아요.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들어가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도 보시면 M휠이 들어갑니다. 확실히 스포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기스 없는 모습과 그 다음에 타이어 컨디션,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새 거네요. 거의 새 타이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법한 그런 타이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M 배치까지 잘 들어가 있고, 다음에 5m 훌쩍 넘는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정말 긴 차체를 자랑하고 있고,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보시면 크게 문콕기수도 없는 모습과 그 다음에 틴팅 컨디션까지 짙게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량 당연히 소프트 클로징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서 뒤에 휠도 보시면 동일하게 M휠로 들어가 있고요. 기스 하나 없네요. 그 다음에 뒷타이어까지. 와, 이 차량 타이어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넷짝 다 그냥 거의 새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730 LD,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X드라이브, 네, 4륜구동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서 사계절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테일램프 컨디션도 깔끔하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범퍼 컨디션이나 트렁크 컨디션 깔끔합니다. 거기에 듀얼 머플러까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트렁크 열게 되면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간성 넓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로 트여있기 때문에 골프백 걱정 없이 넣을 수 있는 공간성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차량 보시면 BMW 신차로 뽑았을 때 들어가는 이런 매뉴얼 다 들어가 있고요. 신차 사는 그런 느낌으로 만나볼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 하나로 잘 닫히는 전동 트렁크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네,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전방 카메라 있듯이 사이드 미러에도 카메라가 있거든요.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서 또 이쪽도 보시면은 여기도 외관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관리 잘 돼 있는 7시리즈 730 LD X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실내 인테리어가 깡패죠. 정말 멋스럽습니다. 정말 럭셔리한 느낌까지 들고, 이제 이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일단 730 LD 3000cc 디젤 엔진입니다. 연비 효율성도 끝내주는 차량이고요. 지금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숙한 모습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옵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근데 전동 시트뿐만 아니라 메모리 시트 기능,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에는 마사지 기능까지 들어가고요. 마사지 기능뿐만 아니라 제가 조수석 시트를 좀 조절하려면 여기 워킹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버튼 한 개 누르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운전할 때도 정말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옵션이어서 요거는 진짜 BMW 좀 칭찬할 만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로 넘어갈게요. 위로 넘어가면 또 파노라마 썬루프, 이 분할식으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는데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작동 상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열리는 파노라마 썬루프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넘어와서 여기로 보시면 ECM 룸미러, 그 다음에 앞뒤 2채널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일체형 룸미러에 이 하이패스 단말기, 예,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들어가 있는 일체형 룸미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들 넘어오면은 핸들도 지금 손태탄 흔적도 전혀 안 느껴지고요. 오른쪽에 핸즈프리기는 볼륨 버튼들 들어가 있고, 왼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근데 일반 크루즈가 아니라 앞차의 간격 조절과 핸들까지 잡아주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뭔가 이 드라이빙 모드에 맞춰가지고 이 그래픽이 바뀝니다. 네, 이렇게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이런 식으로 좀 바뀌기 때문에 정말 다이나믹한 모습까지 계기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살짝 위로 올라가면 또 BMW의 자랑이죠. 바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후진을 놓게 되면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잘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공조기, 당연히 듀얼 프로토 에어컨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방향제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플래그십사는답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 디지털 키까지 총 3개예요. 3개 구비가 되어 있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이쪽 보시면 여기에 또 전자식 기어너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그 다음에 에어 서스펜션 기능, 카메라 버튼, 드라이빙 모드 버튼, 아이드라이브 시스템까지 빠짐없이 꽉 차있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럭셔리함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차량이 바로 7시리즈.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했는데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7시리즈 하면은 그 다음에 특히나 이 롱바디 같은 경우는 앞자리보다는 뒷자리가 정말 어마무시한데요. 정말 멋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는 TV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드등이 있는데, 아, 이게 정말 멋스러운 것 같아요. 무드등도 제가, 예, 요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거든. 터치식으로. 그 다음에 또 7시리즈 하면은 요거 빼놓을 수 없어요. 이 태블릿. 이 태블릿 하나로서 모든 옵션들을 다 컨트롤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좌석부터 해서 냉방 시스템, 미디어, 그 다음에 주행 정보 설정, 앱 등등등 정말 다양한 정보들을 이 태블릿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기술력 면에서 선두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이 바로 7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셨다시피 앞에 TV도 달려있고, 그 다음에 뒷자리에 보시면은 뒷자리도 독립식 에어컨디셔닝에 거기에 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뒷자리로 다 들어갑니다. 네. 옵션, 생각하시는 옵션들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뒷자리에도 앞마 시트 빠지면 아쉽잖아요. 뒷자리도 앞마 시트, 메모리 시트 기능,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거기에 요 기능까지. 정말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버튼 하나로서 모든 거를 다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만의 공간을 원하신다 하시면 이 7시리즈 정말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뒷자리 공간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평에 앞서서 엔진로 한번 열었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기통 3000cc 디젤 엔진입니다. 정숙성, 거기에 또 승차감 뿐만 아니라 연비 효율성까지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할 만한 차량이 바로 요 730L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17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37,000km 달린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7시리즈 730LD X드라이브 M스포츠 패키지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4,070만원입니다. 네, 4,070만원에 1억이 훌쩍 넘었던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정말 컨디션 좋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위에 보시는 저희 요차워드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님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차량도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문의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량 있으시면 아래인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시는 저희 대표번호에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은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7시리즈 차량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